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난번 에그헌트 이벤트 이후로 로블록스 자체에서 하는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어요. 이번에 뭐지? 뭐 DC랑 콜라보를 한 것 같은데 원더우먼,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히어로 원더우먼에 관련한 이벤트가 이렇게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로블록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벤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한정판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점이 그나마 큰 메리트예요. 네, 로블록스에서 무자본들이 이런 아이템 얻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거기다가 이거는 한정판이란 말이지. 뭐 아무튼 이렇게 원더우먼 관련된 이벤트가 새로 열렸는데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로블록스 홈페이지 왼쪽에 보시면은 이벤트가 열릴 수 있어요. 요거는 메로나 관련된 건데, 네, 요거 말고 여기서 원더우먼 이벤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냥 제가 방금 봤던 그런 창이 뜨고요. 플레이하기를 눌러서 게임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블록시 이벤트 같은 거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적응하셔도 되게 빠를 거예요. 자, 우선은 상단에 보시면은 원더우먼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으로 여기 맵 중앙에 상점이 있어요. 이 상점에서 뭔가 특별한 아이템들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로벅스. 로블록스가 돈을 아주 많이 좋아해요. 아래에 있는 거는 로벅스로만 구매가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제 위쪽이 이벤트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자, 이런 식의 이벤트에서 이벤트 코인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은 요쪽, 저쪽, 살라살라 다 영어죠. 자, 그러면은 왼쪽 하단에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네, 뭐 퀘스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캠핑을 해라 이런 거 있고, 이거는 뭐 요런 건물에 들어가는 거겠죠. 특정 장소에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운틴 탑처럼 이런 퀘스트를 클리어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인이 있어요. 퀘스트에 할당하는 코인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깨보도록 할게요. 뭐지?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시야를 바닥으로 하면 뚫리네, 이거? 로블록스야, 맵 제대로 안 만드니. 절벽에 있는 풀을 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뭐야, 방패야? 올라타, 이거. 뭐야, 마운틴 탑은 일단은 깼네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제일 높은 데일 거거든? 자, 탑 오브 더 월드까지 이렇게 깼습니다. 야, 잠깐만, 야, 어디까지 가? 뭐야, 이거? 아니. 그리고 이 산 정상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강 같은 게 흐르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폭포에서 떨어지는 퀘스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여기서 떨어지면은, 오, 됐다. 오케이. 예, 이렇게 폭포에서 떨어지는 퀘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여기에 캠핑 장소가 있네요. 아, 퀘스트가 이렇게 이어지게 났구나. 뭔가 방금 하나 더 퀘스트가 깨졌고, 친구 뭐야, 느낌표 메이플 스토리야?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오케이. 또 메이플 스토리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요. F키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벽을 부수라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약간 메이플 스토리 퀘스트 하는 느낌이라니까? 약간 이거 상자인지 폭탄인지 모를 네모난 물체를 갖다가 F키를 누르면 이렇게 부시네요. 아, 상자구나. 그리고 뭐야, 안에 뭐지? 벽이 하나 더 있어. 그럼 또 요거를 갖다가 벽돌인가 이거? 그러면은, 야, 뭐 이렇게 무식하게 부셔, 이거. 자, 이렇게 부서졌는데, 뭐야, 안에 또 있어. 오케이, 하나 더 가져올게요. 화면의 일격! 예,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 뭐야, 이 안에 NPC 있어. 뭔가 새로운 퀘스트가 생겼다. 예, 원래는 여기서부터 퀘스트가 훨씬 더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영상 분량이 길어지는 관계로 바로 여기에서 상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퀘스트 클리어한 거 코인을 다 먹어줘야죠. 자, 20원. 이렇게 해서 클리어한 퀘스트의 코인은 이거를 다 일일이 클릭을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그냥 코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퀘스트를 클리어해서 현재 170코인을 얻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상점에서 어떤 걸 구매할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게 요거 바지랑, 네, 요거밖에 없네요.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라면 봐야겠다. 자, 이렇게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원더우먼 망토라고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생겼는데, 네, 이거 보도록 할까요? 뭔가 좀 굉장히 많이 이상한데 이거? 예, 아무튼 이런 한정판 아이템 얻을 수 있는 이벤트니까는 무과금 분들은 특히나 뭔가 새로운 아이템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로블록스 이벤트들은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